보신 것처럼 키움증권의 김명래 회장은 자신은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은 주가 조작단의 한 명이 김 회장 아들 사위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움증권에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죠.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수사 대상자로 출국 금지된 A씨가 2019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키움증권의 외경사진과 함께 지난 6년 동안 키움증권에서 일해서 감사했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A씨의 SNS는 폐쇄됐습니다. A씨는 한 투자자와 만난 자리에서 키움그룹 김익래 회장 아들과 친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농구 대회에서 김 회장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면 김 회장 사위와 키움그룹 입사 동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키움 산에 체육회 같은 거 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농구대회 치면 네이버에 나와서 그 사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김 회장이 하한가 이틀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걔네들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많아 떨어질지. 김익래 회장 증여상속세 내는 거 100억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왜 600억까지 팔았을까. 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 아들과 사위는 A씨를 전혀 모르고 김 회장이 사위 또한 키움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 회장 사위는 키움증권 투자운영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주식 매도 과정은 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A씨 부부는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황.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들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